13번 보시죠. 딱 봐도 아 이거 좀 되게 뭐 헷갈리는 건가 싶긴 한데 빈칸에 보니까 요거 보입니다. 요거 디스파이트. 예, 이거 나오면 뭐죠? 구죠. 얘가 뭐니까? 전치사니까. 그럼 구 패턴을 보면 되겠네요. 자, qualifying very successful, it barely succeeded. 주어 동사 나왔으니 나와 보입니다.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, it barely qualified. 이것도 이제 주어 동사 패턴 나와 있는 거 아닌 것 같고, barely succeeding in qualifying. 자, 그러면은 A나 D 둘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챙겨야 될 거, 여기서 좀 챙겨야 될 게, 뒤에도 지금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, for the competition. 이거랑 또 뒤가 맞아야 돼요. 그러면, despite qualifying barely successful for the competition, despite barely succeeding in qualifying for the competition. 아, 이게 하나의 수거죠. qualify for. 이게 뭐죠? qualify for. 자격을 얻다라는 뜻 가지고 있고, 그, 여기. succeed in 이것도 뭐하죠? 뭐뭐 하는데 성공하다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에 불과하고 그 거의 성공을 못한대요. 뭐 자격을 얻는데 뭐 어디에 그 컴피티션에 그렇게 해가지고 답은 뒤로 가시면 되겠네요. 그러니까 이제 앞에 한번 보고 디스파이트. 아 이게 지금 구애의 역할 나와야 된다. 그리고 이제 뒤에 보니까 전치사 나왔네. 그럼 이거 어울리는 거 찾아야지. 네, 그렇게 해가지고 푸시면은 13번에 이제 D가 나와요.